2022년 지방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사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인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돈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 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 성과를 발표하기 전에 여의도 증권가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이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전자의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인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나니까 회사 측은 뭐 최후를 최선을, 최선을 안 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이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그냥 실망감을 많이 드러냈네요. 이재용 회장이 사실 그 삼성전자의 구석구석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자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회사가 발군의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가지고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을 살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독점력이 있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름들 파운드리 업계에서 다투는. TSMC 대만반도체는 독점력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일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냐.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주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보니까 저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의 한 종이 전영현. 그러니까 뭐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죠. 반도체 주요 그 밑에 있는 사업부장만 교체한 겁니다. 부회장들은 건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을 갈랐다 이렇게 하는데 박학규 사장 그대로고 그대로 그냥 대부분 다 그대로 하고 사업부장만 아마 가랑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인사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뭐 인사 때문에 내려갔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 어제 정시 상황은 도드 트럼프 측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지불하는 보조금을 재협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요한 요인 때문에 인사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이, 런들 삼성전자의 인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조선기사의 하단에 있는 댓글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반드시 옳은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데, 대체로 한 10명 가운데 8명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삼성을 잘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결과를 주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서토종이 짜는 조직이 뭔가 다르기 다를 게 없다지만 실망감을 주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는 절대적 위기이고 절대적 시기고 국가적 재난이 될 겁니다. 이런 좀 가혹 가혹한 주장에 대해서 55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투자자거나 아니면 삼성을 잘 아는 사람인 거지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수입니다. 지금 위기는 이런 정도의 인사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가 좀 그렇으면은 주요 신문의 여러분들 삼성 관련 기사의 하단에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보시게 되면 인사에 실망한 이야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수인 겁니다. 저도 이 정도가 되겠나. 그냥 삼 반도체 부분에 수장 두명 정도 그냥 자르고 그냥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회사를 살리지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재무를 맡고 있는 정현호와 박학규는 아웃된 겁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현호 씨는 유임되고 박학규 씨는 DX 부분 경영지원 사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수령에 빠지겠네요. DX 사람들은 또 어찌 1년에서 2년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아웃되기는 그냥 박학규씨는 성진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이분이 아마 실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관여해가지 고 여러분들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으면은 월급 사장이나 부회장께 맡겨 나가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 이런 재무통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인 메모리 파운드리를 살려보겠다는 인사로 해석되는데, 이게 자본 시장이 원하는 수준인지가 걱정됩니다. 이 다섯 명이 찬성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여기 이제 찬성 반대를 보시는 게참 중요한 겁니다. 시중에 이제 기사가 나온 지 오늘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글들이 당기겠죠 물론 민심에 따라 여러분들 기업이 인사를 하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굉장히 실망이 대다수인 겁니다. 사업지원 tf 해계사 출신이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호평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실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암흑의 사업지원 tf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도 사업지원 tf 보고를 올리는 쪽쪽 사라지는 블랙홀 갑질을 수년간 계속해서 지금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파트의 개발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기술자들이 삼성을 떠나 이직 상태를 이야기한 머덩을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있는 한채 아무리 반도체 쪽을 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돈줄과 인사권을 지고 갑질하고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바지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 냉소적으로 썼지만 이렇게 글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조직에서 벌어졌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약발이 끝났나. 미국 반도체법 우려 겹쳐 주가 2%대 약세. 이제 오늘 주가를 좀 봐야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대개 네, 실망한 것 같아요. 이번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최신과 변화의 의지가 크게 읽히지 않는다. 이날 삼성전자는 관심을 모았던 재무통인 정현호 부회장 사업지원 팀장을 유임시키고 한진만 부사장을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선임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으나 시장 참여자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경제지니까 광고주가 삼성전자니까 뭐 신랄하게 글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표현한 겁니다. 그냥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법보다는 인사부터 개혁의 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현호 부회장 연임이 중국의 레가시 반도체 진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무슨 사장이란 이야기가 진짜인가 봅니다. 변화와 혁신은 없고 돌려막기 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더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중 의견을 보시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여러분 좋아요를 보시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현우는 유임되는 건가요? 시총이 300조가 넘는데 고작 3% 수준 10조 매입으로 주가를 20% 가까이 올려놨으면 효과가 굉장했던 겁니다. 이제 약발이 끝났네요. 어쩌죠? 어지럽습니다. 정말 어지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 부사장 이상은 저는 교체해야지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슨 뭐 무슨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워낙 중요한 회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던 그런 인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가 정말 궁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름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온 겁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재용 회장이 워낙 여름 의존하기 때문에 서초동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회사가 내려앉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젊은 날부터 이 기업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 운영을 하다가 위기나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인적 쇄신을 통해 여러분들 위기를 돌파하지 않습니까? 쇄수를 쇄부대에 담거든요. 쇄수를 큰 부대에 여름 담아봐야 쇄방이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기 인사도 이런 하지만 수시 인사를 통해 이런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난국 타개를 이런들 추진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이 보니까 거의 뭐 누가 실세인지가 그냥 거의 확인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 사기가참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테크 기업으로서 독점력이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상이나 문제점이나 경쟁력이나 강점, 약점,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고 삼성전자 내부의 조직 문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섭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되게 8만 원대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기 타개를 위한 인사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세가 누구인지가 거의 뭐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조금 더디게나 이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긴장감을 불어넣고 다독거리고 외과 수술 조금 쉬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죠? 금세 썩지 않습니까? 조직이. 조직이랑이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아무튼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미국 정시의 이름 TSMC 대만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내렸대요. 한3% 정도. 진짜 명실상부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TSMC 대만반도체가 만들어줘야 이런 반도체가 여러분들 칩이 작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그런 회사는 진짜 독점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칩을 만드는 노하우가 계속해서 축적되니까 회사가 점점 점점 유능해지는 겁니다. AMD나 NVIDIA 이런칩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은 설계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노하우가 축적이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런 큰 이름들 대형 공장에다가 찍어내듯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업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당연히 TSMC 대만반도체 이런데 주가 내려갔을 때 대만반도체 사겠죠. 내가 지금 100만원 갖고 있으면 대만반도체 사모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반도체를 잘 모를 때는 아이고,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뭐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고 이러면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게, 이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틀어놓는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이 혹시 공박사 무슨 삼성전자 무슨 사연이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연이고 뭐고 전혀 저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조직 내부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겁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야 뭐 노력해서 고치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 외부에 삼성전자 내부의 속사장을 전혀 모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그냥 외부로 드러난 인사란 것은 그냥 그, 그 밥의 그 나물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뭐 삼성에 대해서 불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내가 누누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연배 정도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무슨 뭐 어떤 회사라도 인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원천적으로 극복하기는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자 문제를 볼 때는 기술 트렌드가 크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원가를 낮춰서 그런 반도체를 파는 것이 주력이던 그런 시대에서 파운드리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맞춤인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런 제공하는 그런 시대로 기술이 이름 크게 바뀌는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기술 권력이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삼성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TSMC는 굉장한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4배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